갖고 있는 잘못된 아마 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또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사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공식적인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인데요. 분단사회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김태영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심리학자시고요.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십니다. 심리학과를 졸업하신 아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심리학자로서 이 사회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서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일부는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풍요 중독 사회, 월북하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 사회 등 30여 권의 심리학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그 소중한 얘기는 우리 김태영 선생님을 모시고 듣기로 하고요. 우리 또 못다한 얘기들은 함께 시간을 내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셔서 뭐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고 시간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는 심리학자로서 우리 한국인의 심리에 관심이 많고 한국인의 심리를 다룬 저서를 여러 번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분단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분단이 우리 한국인의 심리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단이 한국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책을 출간한 바 있고 또 지금도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단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시간을 보니까 1시간 한 1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라우마라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 이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럼 분단 트라우마는 당연히 분단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까 뭐 여러 가지 영상도 보시고 뭐 하셨지만 우리 한국은 아직도 분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즉 분단 체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분단 체제 속에서 살다가 죽죠. 자 그러면 이 분단 체제가 어떤 겁니까?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라는 것을 그냥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사이가 좋은 두 개의 국가다, 남과 북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인데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이다. 이런 게 분단 체제가 아니고 사실 적대와 증오의 체제라고 해야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하기 전까지도 뭐 굉장한 반목, 이런 게 전쟁 위기 계속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주기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남과 북은 사이가 좋은 이웃이 아니고 적대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당연히 줬을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맨날 싸운다, 부부가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치고받고 적대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당연히 분단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상처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분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분단체제라는 것은 남과 북이 두 개의 적대하는 관계 속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한국만을 놓고 봤을 때 남쪽만을 놓고 봤을 때 이 분단체제를 강요하고 있는 하나의 장치가 있죠.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국가보안법 다들 들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에 분단체제를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뭐 10만 청원운동도 있었고 최근에는 폐지 논의가 좀 활발하게 수면에 부상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 사회 국가보안법이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문화되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폐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문화되었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국가보안법을 신경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거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뭐 이런 걸 의미하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외국에 갔는데 어디 식당 들어갔더니 북쪽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옆자리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합성?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대처를 피합니다. 야, 북쪽 사람들이래. 야, 딴 데 가자. 왜 그럴까요? 국가와 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접촉하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와 한국이. 실제로 가서 합석해서 같이 만나고 그러면 회합통 진짜 걸립니다. 자, 국가와 한국은 사문하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화되어 있고 내재화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 원래 오랫동안 힘을 발휘하면 내면화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라는 법이 만들어졌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그 법이 무서워서 벌금 내기 싫어서 그 무서워서 담배를 안 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그 법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보안법도 현재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게 아니고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분단체제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한국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트라우마가 분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단 트라우마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분단 트라우마의 핵심을 색깔 공포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색깔 공포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자,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색깔 공포증이 있을까? 예, 있죠. 뭘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한겨레 평화통일포럼에서 진행하는 강좌를 듣고 가는데 사람들이 야, 뭔 통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러냐, 돈이나 벌지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하고 야, 너 빨갱이 모임에 왜 가냐, 거기 종북 모임 하는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한국 사람들은 넌 왜 진보주의자냐, 뭐 왜 넌 뭐 민주당 지지하냐, 뭐 진보당 지지하냐 그런 거는 이제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판을 해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너 빨갱이지, 종북이지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상당히 위축됩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색깔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색깔 공포증은 왜 생겼을까요? 공포증이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 개공포증을 예를 들자면 개공포증은 보통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사람이 이제 갖게 되죠. 근데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리는 그 상황에서 경험하는 그 아이가 경험한 게 뭘까요? 죽음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라고 봐야겠죠. 자, 이 죽음의 공포는 인간이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가 다른 개하고 연합을 해요. 자기를 문 개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개를 봐도 뭐가 올라오냐면 죽음의 공포가 올라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색깔 공포증도 똑같은 맥락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국민들한테 너 빨갱이야, 종북이야 이런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 이후에 아무 일도 없더라. 그냥 단순하게 그게 언어적 공격이었다 라고 하면 색깔 공포증이 생겼을까요? 한국사회? 안 생겼다. 그 정도 갖고는 공포증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갱이라는 공격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든가 감옥에 가든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면 이제 연합되겠죠? 색깔 공격이 들어오면 그 색깔 공격과 국가 폭력 같은 거랑 연합이 됩니다. 혹은 죽음의 공포와 그런 공포증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혹시 이제 이미 강의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민학살이 있었죠. 과거에 해방 전후 시기 또 한국 전쟁 시기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보도연맹 사건 같은 대규모 양민학살들이 있었는데
정권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양민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진 않죠. 뭐라고 하고 죽입니까? 빨갱이라고 하고 죽이는 겁니다. 즉 빨갱이라고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부터 좀 약화됐습니다만 계속 한국 역사에서는 빨갱이 공격하고 빨갱이로 낙인 찍고 잡아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색깔 공격을 당하면 그것이 단순한 언어적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 예고자처럼 느끼죠. 아, 좀 있으면 국가가 나를 폭력적으로 뭘 하겠구나, 잡다 죽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색깔 공포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색깔 공포증이 있다면 그 악영향은 일반인들의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신장애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 한 가지 정신장애 다 갖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이죠. 나는 상담받을 필요 없어, 난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 이런 사람도 색깔 공포증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하나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한국인의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거의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거고요. 이 색깔 공포증이. 두 번째는 한국의 후진적 정치를 고착시킨다. 세 번째는 반민주 정부를 만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개공포증을 예를 들었죠. 그 어릴 때 개에게 물린 사람이 커서 강호동처럼 됐어요, 덩치가.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조그만 개가,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애완견. 그러면 개가 사람을, 그 사람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강호동이 그 개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개가 무서워해야 되겠죠? 한 주먹 아닙니까? 근데 누가 무서워하느냐? 그 강호동이 무서워합니다. 개공포증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개 앞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얼어붙고, 개가 막 굴러다녀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할까요? 그 순간에. 사고 능력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포증의 가장 일반적인 악영향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사고 능력의 마비거든요. 사고 능력이 마비되면 당연히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 공포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앞마당에 연쇄살인범이 칼 들고 설치고 있다. 여기 우리가 영화 속에 등장인 걸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모두 힘을 합쳐서 연쇄살인범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의자도 많고 뭐 흉기가 될 만한 게 많은데 들고 나와서 싸우는 연쇄살인범 하나 못 잡겠습니까? 근데 공포영화 보면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습니다. 마비돼서 살인범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죽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요. 제일 죽을 확률이 높은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죠. 뭐 우리 다 죽을 거야, 소용없어, 너무 무서워, 뭐 이렇게. 그래서 주인공이 할 수 없이 이렇게 땅을 탁 때리게 하잖아요. 정신 차려. 그럼 이제 정신 돌아오죠.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공포 때문이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겁에 질리면, 즉 공포가 올라오면 사고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색깔 공격을 하는 사람, 색깔 공격을 하는 사람에게는 색깔 공격은 뭐가 돼요? 뭐 절대무기하니까요. 색깔 공포증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조그만 개가 강호동을 데리고 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반면에 색깔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색깔 공격을 하는 사람한테 맨날 당하고자겠죠. 전혀 저항을 못하겠죠. 대응을 못하고 깨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색깔 공격을 남용한다, 쓴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거의 다 색깔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사례를 좀 들기로 하고, 일단 이게 제일 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색깔구경 혹은 종북몰이 이런 게 횡행하고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색깔공포증이 가진 이 위력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심리학자로서 이 색깔 공격이 극심할 때 혹은 종북몰이가 한창일 때 사고 능력이 마비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색깔 공포증 때문에 분단 트라우마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고 능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분단체제가 강요하는 색깔공포증 또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검열하죠. 자기검열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같은 거 있습니다. 어떤 거 사용하지 않죠? 어떤 단어? 예, 대표적으로 동물한 말 사용하지 않죠. 뭐 식당 가시면은 동무 깍두기 하나 더 뭐 이렇게 주문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신고 들어가죠. 자, 근데 동물한 말을 사용을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동물한 말을 모릅니까? 마음속에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되십니까? 저장되어 있죠? 저장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어깨동무란 말 쓰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어깨동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깨동무 하자. 뭐 이렇게 어깨동무 한번 쉽게 씁니다. 또 뭐 말동무란 말도 좀 써요. 글동무, 길동무 이런 말도 좀 써요. 자, 다시 말하면 동무는 단독으로는 절대 안 쓰는데 붙여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물한 단어를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단독으로는 안 씁니다. 자기 검열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을 하는 그 경쟁하는 올림픽 같은 게 있다면 한국은 아마 70년 넘게 1등했을 겁니다. 자기 검열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민이라는 단어도 이제 잘 안 쓰고 옛날에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인데 또 조선이란 말도 잘 아시죠? 의외로 조선시대 얘기할 때 빼고는 오늘날 현대와 관련해서 조선 얘기할 수 있는 건 조선용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단어도 많이 이제 검열하고 생각도 많이 검열하죠. 어떤 생각 검열합니까?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뭐 이런 거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엔 말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얘기했다가 어떤 분이 강의해서 재미겪었는데 종북 콘서트 했다. 뭐 종북 강의를 했다. 이래가지고서 조사 받고 국가보안법 조사 받고 추방당해서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대동강 맥주 맛있다 그랬다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동일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단어, 생각 같은 걸 스스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자기 검열을. 이 자기 검열은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억제 혹은 사고억압이거든요. 사고억제억압. 근데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사고를 억제하거나 억압하면 사고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저하됩니다. 사고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이미 많이 확증된 내용인데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1분간 자유발언 수혜를 드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혹은 6.15 공동선언이라는 주제로 1분간 자유 발언을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데 벌이 벌칙이 있어요. 뭐냐? 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자, 1분간 자유롭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과 원활하게 될까요? 머리가 딱 굳어버려요. 왜? 민족이란 단어 튀어나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민족이란 단어가 안 튀어나오게 하려고 사고를 억제합니다. 머릿속에서부터. 그러면 사고가 굳어요. 이거는 뭐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1,000만 원 아니라 전기 충격만 몇 번 준다 해도 한번 데모로 잠깐 주고 자,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전기 충격 들어간다 하면 사고가 굳어버립니다. 똑같은 거죠. 자, 사고 억제와 억압이 있으면 사고 능력이 저하된다. 이건 상식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고를 억제하고 있고 검열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사고 능력이 정상인가요? 떨어져 있다고 봐야죠. 사고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우수한 민족이죠. 뭐 국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을 측정해보면, 연구해보면 전 세계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한국 아이들 창의력 세계 1위입니다.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모아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어른 되면 사고력 뚝뚝 떨어지고 창의력 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물론 입시 비위주의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고 억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 일어난 아이가 엄마 나 나중에 커서 평양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유 귀여운 녀석 상상력이 풍부하네 너 나중에 큰 인물 되겠다 이렇게 막 이뻐하겠죠? 자 근데 대학생이 저 나중에 평양가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북대학생 되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평양가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신고당하는 겁니다. 간첩이죠 거의.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연결 아이들은 사고 억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몰라요. 자기 사고 억제 안 합니다. 즉 자기 연결 안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애들이 서서히 배웁니다. 어떤 말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거에 동의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해요. 토론 과정에서 종북몰이를 당하는 경험을 5학년 때부터 한다고 해요. 초등학교.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배우는 거죠. 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자꾸 사고 억제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고력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한국에 노벨상 수상자 안 나온 이유도 국가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폐지되지 않는 한 세계적인 석학이나 뛰어난 어떤 인재 나오기 힘들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한국인들은 다 사고 억제, 사고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민족이라는 단어 사용하면 1,000만 원 받는다, 벌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키면 머리가 굳는 걸 바로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가 굳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불편감 같은 걸 잘 못 느끼시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내내 사고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즉 머리가 때때로 무겁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도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했거니 혹은 뭐 대기오염 때문에 그렇게 했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사고 억제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한국인들은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고 억제가 굉장한 불편감을 준다는 것을 체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여러 몇 분 됩니다. 한 명이 아니고 꽤 됐는데 개성공단에 근무하셨던 분들. 개성공단 잘 아시죠? 남과 북이 서로 같이 이렇게 일을 같이 했던 곳이죠. 자,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들이 개성공단에 있을 때는 사고 억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북쪽의 노동자들 보고 야 너무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야 북쪽 사람들 너무 착하고 순박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거기서는 또 북쪽에 무상주택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야 너희 좋겠다 무상주택이라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분들이 그렇게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한국에 넘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이러면 무심코 개성공단에 있을 때처럼 얘기를 툭 한다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 너무 사람들 착하고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 개성공단 내 근무를 오래 하더니 빨갱이가 돼서 왔구나 하는 종북몰이를 하더란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경험을 얘기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그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남쪽과 북쪽을 가는 거기를 차를 타고 남쪽에서 출근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넘어가면 머리가 맑아진대요. 막 개는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퇴근해서 남쪽으로 넘어갈 때 머리가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넘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개성공단 근무한 분들은 그걸 느끼는 거죠. 아 사고가 굳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도 한국인들의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색감우울증, 분단 트라우마는 사고 능력을 평상시에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비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정상적인 사고에는 반드시 판단이 들어갑니다. 사고 과정에 반드시 판단이 들어와요. 그 판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입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진입 판단은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 가치 판단은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판단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6.15 공동선언 중에는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게 참이라고 판단하시겠죠.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그런 게 진입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은 뭐냐면 6.15 공동선언 다 읽고 나니까 그거 선언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시간 되네. 당연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통일이 돼, 그것대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분단체제 속에 갇혀있지도 않을 거고 이런 강의 들을 필요도 없죠. 자, 그런 점에서 가치 판단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받으시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일상적으로 진입 판단, 가치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7시에 여기서 오늘 교육이 있다, 마지막 교육이 있다, 이 머리에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걸 참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다 참이라고 판단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치 판단도 순간적으로 했을 겁니다. 내가 그 강의를 땡땡이 치고 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강의를 듣는 게 더 나에게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순간순간 내 계기마다 계속 진입판단, 가치판단을 하면서 사고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이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진행이 안 돼요. 즉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교육이 있다, 강의가 있다 라는 게 머리에 떠올랐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일정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자,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라는 것은 항상 진입판단, 가치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하는 걸 정상적인 사고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진입판단, 가치판단 이전에 다른 판단을 한 가지 더 합니다. 그게 뭘까요? 종북판단입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종북으로 몰릴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이런 판단합니까? 합니까? 하죠. 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얼마 전에 PD수첩에서도 논란이 됐던 천안함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진입판단, 가치판단 먼저 합니까? 종북판단 먼저 합니까? 종북판단 먼저 합니다. 천안함을 북에서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종북으로 몰릴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니까 더 이상 그런 사고가 안 해요. 의심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의 소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거기 안주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듣든 어떤 말을 할 때이든 항상 어떤 판단을 먼저 하느냐, 종북 판단 먼저 합니다. 종북으로 몰릴 수 있나 없나, 몰릴 위험이 있다 그럼 사고 중지, 더 이상 그쪽으로 접근을 안 합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만 사고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고죠. 비정상적 사고 맞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진리에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진리에 접근하려면 종북판단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진입판단 먼저 해야죠.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종북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을 잘 못하는데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대학교 원사님을 뵀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인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반드시 분단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분단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잘못된 말씀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있는데 저를 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 빼고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심리학자들이 왜 분단 문제를 연구하지 않을까요?
분단이 한국인의 심리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의 심리학자들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겁니다. 다 알고 있죠? 바보 같은 데서. 근데 연구 안 하죠. 왜? 분단 문제 연구했다가 연구의 결과가 의도치 않게 종북몰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심리학자들이 분단 문제를 연구를 안 하면 한국인의 심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 못 하죠. 그러면 진리 조건 결국 못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심리학계에만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다면 종북몰이를 당할 위험이 있냐 없냐 이따위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연구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알고 싶다면 자본주의만 연구하면 안 돼요. 사회주의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국 사람들 사회주의 연구 안 하죠. 그냥 자본주의만 연구하죠. 그러면 진리의 접근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미래에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지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전문가의 사고 혹은 진리의 한쪽에만, 한 측면에만 접근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는데 그게 바로 종북 판단을 앞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종북 판단을 앞서게 되면 자살골을 넣게 됩니다. 자살골을 넣는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양대 노총을 합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 선이에요. 근데 북유럽 나라들은 조직률이 어떻게 될까요? 노조 조직률이 70, 8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북유럽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가입하고 한국 노동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10%밖에 가입을 안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 되겠죠. 한국 노동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사용자나 CEO나 뭐 관리자들한테 머리 조아리만 사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만들어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하면서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입 못하는 거죠. 노조에 접근 못합니다. 왜? 노조 활동하면 한국에서 우호적으로 봐요, 사람들이. 나 노조 만들었다. 그런 사람. 아, 잘했어. 훌륭한 사람이네. 이래요. 안 그러죠. 브론즈하죠. 그러니까 빨갱이 짓한 것만도. 한국은 노동조합이든 농민조합이든 뭐 학생회든 뭐든 이런 거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북몰이의 첫째 가는 대상 아닙니까? 물론 노동조합을 하면 해고당할 위험, 뭐 임금이 깎일 위험 이런 불이익을 받을 위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종북몰이를 당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가입 안 하는 거죠. 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색깔분법증이 사라지면 한국 노조 조직률이 90% 이상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막 한국 사회도 북유럽처럼 들어갈 수 있겠죠. 노조 조직률이 90% 올라가면. 근데 그런 세상은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돼서 기피한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사회입니다. 국민들한테 이익이 돼도 그게 종북몰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제가 2013년에 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출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기본소득이 화두가 될 때가 아니라서 아 선생님 이걸 집어넣으면 종북몰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빨갱이로 공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빼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판사에서. 근데 제가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 넣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2013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뭐 기본소득이 막 화제가 되고 한국에서도 뭐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 주장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종북몰이를 덜 당할 위험이 이제 덜 당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지금 막 사람들이 떠드는 거지 만약에 세계적인 화두가 안 됐는데 한국에서 먼저 기본소득을 누가 주장했다? 주장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왜? 종북몰이 나왔다. 외국에서 먼저 화두가 돼야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골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유리한데도 주장을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 종북몰이 나온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종목머리 나올까 무서워서 100만 원 달라고 하면 10만 원만 주세요 하고 사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살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종국 판단을 앞세우다 보면 반드시 사람들이 자살권을 얻는 행동을 하면 사게 됩니다. 자기한테 손해되는 짓을 하면 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때도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종국머리 당할 위험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어떤 정책에 찬성을 반대할 때도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정책에 찬성하면 종국머리 당할 위험이 있냐 없냐, 또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또 국민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가 아니라 종국머리 당할 위험이 있냐 없냐 판단하고 그런 위험을 배제한 상태에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받아들이죠.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살권을 하면서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짓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일단 사고와 관련된 건데요. 요약하자면 색감검증은 색감공격이 한창일 때, 종북머리가 한창일 때 사람들의 사고력과 대응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평상시에도 사고력을 저하시키고 비정상적 사고를 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분간 그러면 지금 53분인데요. 58분까지 5분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5분간 쉬고 58분까지 들어와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킬까라고 예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58분 방송이 애매하잖아요. 8시에 들어오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이제 강의 같은 걸 조금이라도 더 덜 들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 1분 늦게 들어온 거죠. 자, 앞에 사고 능력의 저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제가 목이 좀 안 좋은데 에어컨이 이렇게 오면 목이 칼칼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그런 막 말할까요, 목을 고르는 소리 이런 게 좀 나올 겁니다. 듣기 싫으셔서 좀 참아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후진적인 정치를 고착시킨다는 겁니다. 이 한국의 정치를 저는 후진적인 정치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 다 떠나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정상적인 정치란 뭐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정치 세력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표로 신선받는 정치가 저는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의 정치가 과연 이런 정치일까요? 이 정상적인 정치가 그나마 원만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저는 북유럽을 꼽고 싶은데, 북유럽 나라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복지국가죠? 굉장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비롯해서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도 굉장히 높죠. 네. 근데 북유럽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복지국가가 됐을까요? 예를 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 뭐 무상교육이 그 석박사까지 다, 하여튼 그 공부하는 거 다 무상입니다. 모든 게. 근데 하여튼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제도를 하자고 주장했던 쪽은 진보정당이었을까요? 보수정당이었을까요? 뭐 진보정당이었겠죠? 그럼 부르나마나 진보정당 쪽에서 무상으로 무상교육을 하자,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시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근데 그걸 보수정당에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거부했습니까? 결국엔 받아들였죠.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북유럽의 보수정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수용했을까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씨가 좀 착해서, 착하게 태어나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국민적 지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빠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진보정당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하는데 한 95%의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정당이 계속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참패하겠죠. 정당 존립 자체가 밑으로 오셨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지국가가 된 거죠. 자, 이게 정상적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정치가. 근데 한국도 북유럽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1950년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조봉암 선생이 있었죠? 1950년대 죽산 조봉암 선생이 그때 야권 단일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극심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표를 30% 이상 얻었습니다. 그 정도면 요즘 같은 경우 후보가 난립하면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투표예요. 그리고 조범생이 진보당을 창당했는데요. 그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이 북유럽 사민주의 정당, 진보 정당보다 더 내용이 셉니다. 한마디로 내용이 막 더 화끈해요. 자, 그렇다면 조범한 선생이 그렇게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시작하고 정치판의 다크호스로 부상해서 다음 대통령은 조범합니다 라는 소문까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모여앉아서 또 진보당 얘기가 치솟는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북유럽처럼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한 나라였다면 이승만이 이끄는 보수정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죠. 북유럽처럼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거 우리도 할게. 한국도 그 결과 복지국가가 됐겠죠, 오늘날. 자, 그런 기회가 50년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이 벌써. 진보당이 창당되고 조범함 선생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한국은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조범함 선생 어떻게 되셨습니까?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당하셨죠. 진보당은 해산당했습니다. 한국은 이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 반칙을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공정한 정책 경쟁을 할 수 없어요. 반칙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색깔 공격이라는 강력한 반칙이 있죠. 자, 조범함 선생이 당연히 간첩이 아니라는 것은 2000년대 넘어와서 뭐 다시 재판이 열려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죽이고 당을 해산시킨 다음 수십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 결과 엄청나게 후퇴했는데 한국 역사를 보시면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50년대에 조범한 선생을 제거한 것, 반칙 써서 제거했죠. 색깔 공격으로. 70년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역시 색깔 공격이었습니다. 만약에 색깔 공격이 없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70년대 대통령 되고도 남았습니다. 또 21세기 들어와서도 진보당, 그 통합진보당을 종목거리로 해산시켜버렸죠. 인기가 올라가니까. 국민 지지가 1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진보당이. 그러자 바로 종목거리를 해산시켜버리죠. 한국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한국 정치는 이렇게 돌아가는 정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칙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정치가 한국 정치죠. 비정상 아닙니까? 권투에 비유하자면 시합을 할 때 칼을 품고 들어갔다가 불리해지는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게 한국 정치죠. 공정한 경쟁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가 이렇게 반칙을 통해서 상대방을 꺾는 정치가 되어왔다면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은 어떻게 정치를 해왔을까요? 정책 경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색깔 공격을 통해서 이기려고 했을까요? 색깔 공격을 통해서 이기려고 했겠죠. 그래서 극우 보수 세력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 입은 아기 찍는 데만 요청해요. 그것만 성공하면 무조건 이기니까. 근데 최근에는 6.15 공동선언이 있고 또 14선언, 4.27 선언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색깔 공격이 상당 부분 약화됐죠. 색깔 공격증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좀 안 먹혀요, 약간. 근데 여전히 쓰려고 하죠. 기회만 되면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려보는 시도합니다만 잘 안 먹힌단 말이죠.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냐면 조국 사건? 뭐 사태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자 이제 극렬한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뭐가 공격했어요? 조중동이나 극우 세력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산업혁명을 공격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관심이 있어서 잘 보기 때문에 처음에 산업혁명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 출신이다. 한마디로 조국은 젊었을 때 사회주의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국민들 반응이 싸늘했죠. 저것들 또 시작이네. 뭐 젊었을 때 사회주의한 건데 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뭐 웃기고 있는 미친놈들 뭐 이런 분위기? 자, 안 먹히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요. 어느 쪽으로? 편창장 같은 거로. 도덕성, 흠집내는 거로. 그래서 이 극우보수 세력은 옛날에는 색깔 공격이 너무 잘 먹혔었으니까 사람을 공격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색깔 공격으로 다 쓰러뜨리려고 뭐 이제 총 집중을 했다면 요새는 잘 안 먹히니까 어느 쪽으로 집중하느냐? 도덕성, 흠집내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정책 경쟁을 하는 정치가 아니고, 누가 누가 더 더러운가, 누가 누가 더 상대방에게 흠집을 많이 내나에 의해서 승부가 알려진 그런 정치로 변질됐죠.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도곡동 땅, 내곡동인가요? 내곡동 땅, 도쿄 아파트 뭐 이런 거 하고 서로 네가 더 더럽다, 그래서 좀 덜 더러운 사람 뽑아줘, 이런 정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왜 정책 경쟁을 못하겠습니까? 정책 경쟁하면 빨갱이로 걸릴 위험이기 때문에 주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로 세가공개 들어올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것까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민주당 같은 데서는 정책을 전면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그러면 효과가 편이죠. 기본소득 같은 걸 처음부터 주장했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정책 같은 거, 공약 같은 거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상대방 흠집내는데 같이 덩달아서 끼어들어서 우리만 더럽냐 너희도 더럽지, 여기 말려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정치가 거의 지흙탕 싸움처럼 지금 변질되고 있는데, 이것도 왜 생겼느냐 하면 바로 색깔 부침대로 생긴 하나의 기이한 후진적인 정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색깔 흠뻑증이 사라지고 분단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국가방법이 폐지 되기 전에는 정책 정당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책 정당이 나오기 힘들면 정책 경쟁이 통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것도 힘들죠. 영원히 한국 정치는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정치와 관련된 문제고요. 이렇게 70년 동안 후진적인 정치가 계속된다면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어떨까요? 정상일까요? 왜곡되어 있을까요? 왜곡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한국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자유민주주의 인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사상의 자유죠. 네,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의 자유가 핵이라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가 없다면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말 동의합니까? 한국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말 들으시면, 아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약간 놀라죠? 어? 저 뭔 얘기지? 공산당? 자, 누가 저 얘기를 했을까요? 한국 정치인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얘기죠? 그것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무현은 공산주의자다, 빨리 얘기다, 탄핵해야 된다, 사과하라.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 얘기를 유럽에 가서 중학생한테 하면 유럽에 있는 그 중학생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세요? 뭐 다 하는 얘기를 귀엽게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얘기를 한국에서 하면 뭐가 돼요? 공산주의자가 되고 종북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국제 기준하고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보편적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왜냐?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 못하니까. 자, 두 가지 명제를 드릴게요. 하나는 사상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1번입니다. 2번.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과 대치 중인 특수상황이므로 일부 사상은 제한할 수밖에 없다. 2번. 한국 사람들은 몇 번의 찬성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2번입니다. 자, 근데 이 2번의 논리를 누가 만든 논리일까요? 히틀러가 만든 논리입니다. 파쇼 논리예요, 저게. 히틀러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틀러가 집권했던 시기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혁명이라는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시민혁명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면 미친놈 취급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죠. 그래서 히틀러가 대놓고 사상의 자유를 금지 못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개발한 논리가 바로 저겁니다.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독일은 사회주의 소련과, 그 당시에는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였죠. 사회주의 소련과 대치 중이므로 사회주의 사상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금지시켰죠. 자, 그럼 히틀러가 사회주의자만 잡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사회주의자로 몰아서 박살을 냈죠. 독일의 색깔공포증이 생깁니다. 독일 사회에.
그 상황에서 히틀러가 유대인 다 죽여 그러면 싫습니다 할 사람 있어요? 아까 개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쪽막이한테 꼼짝 못했듯이 히틀러가 색깔공포증을 한번 독일에 퍼뜨리면 유대인 죽여 그럼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마비 되니까 독일이 발전국가가 되고 양화국가가 되는 첫 출발은 바로 사상해자를 금지한 데서 시작됐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상은 뭐 여러 가지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금지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문제야? 자, 그러면 중세시대 때는 사상 다 금지한 것 같아요? 중세시대 때가 사상이 잘 없던 시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때도 딱 한 가지 금지했어요. 이단. 기독교에 배치되는 이단만 딱 금지했어요. 또 히틀러가 여러 가지 사상 금지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딱 금지시켰어요. 사회주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종북 금지시키고 있죠. 친북이나. 근데 단 한 가지 사상이라도 금지시키면 그 사회는 반드시 파시화됩니다. 왜?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제거하고 싶으면 금지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만 낙인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조세시대 때는 권력자들이 제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이단이라고 죽였죠. 죽이고 싶은 여성 있으면 마녀라고 낙인찍어서 다 죽였죠. 히틀러는 죽이고 싶은 사람 있거나 제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유자라고 낙인찍고 죽였습니다. 한국은 빨갱이라고 낙인찍으면 되는 거죠. 명칭과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어요. 한 가지의 사상이라도 금지하면 그 사회는 파시화되고 중세기적 야만국가로 전락됩니다. 마녀사냥이 가능한 그런 국가가 됩니다.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걸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히틀러가 파시화로 국가로 독일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한 일 사상을 잘 금지했고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를 만들 때 당을 창건할 때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탄압했잖아요. 일본도 군국주의로 들어서 첫 번째 한 일이 공산당 불법화입니다. 사상의 자유 딱 한 가지 금지시켰어요. 이 세 나라가. 그리고 군국주의 파시오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인류가 배운 게 있어요. 2차 세대를 겪으면서. 사상은 단 한 가지라도 금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전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보통 기준은 딱 그겁니다. 사상의 자유 유보적으로 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만 조건 하나는 금지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다 파시스트입니다. 적어도 이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다 파시스트입니다. 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않잖아요. 히틀러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커다란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민주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파시오 체제를 찬성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큰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이런 식의 파시스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사회의 문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적 문화가 일반화될까요? 반민주적 문화가 일반화될까요? 예, 당연히 반민주적 문화가 일반화되겠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깔려있는 심리적 배경이라는 게 있죠. 전 심리학자니까 이제 그게 그걸 중시하는데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공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죽이거나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심리일까요? 아니면 반대가 정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심리일까요?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 계속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존엄성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고 우리 이웃 아닙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 나랑 사상이 다르다고 죽여 없애겠다? 이거 미친 사람이라 해주시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 당신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어? 하지만 당신도 권리가 있지, 그런 권리가 있지, 인정하겠어. 서로 대화하고 서로 타협하고 잘 지내보세. 더불어 같이 살아가려는 공존의 심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가지는 심리잖아요. 근데 국가방법은 우리한테 뭘 강요하느냐? 배타주의를 강요합니다.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제끼라고 얘기하죠. 안 제끼면 우리가 처벌받아요. 한마디로 베타주의가 깔려있어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겠다는 거고 내 것만 옳고 남의 건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신의를 가진 거죠. 한국의 사람들이 배타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 남의 말 잘 듣나요? 살아오시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어때요? 항상 오픈마인드입니까? 열려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들을 마음의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죠? 한국 사람들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왜? 왜 안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왜 생겼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빨갱이로 제거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그걸 들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해도 빨갱이로 몰아올 수 없는 사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줘야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돼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기 싫은 것 같아, 내가 좀 싫어하는 말이지만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거할 수 있어요, 빨갱이로 몰아서. 그럼 마음에 안 드는 말 당연히 안 들으려고 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천안함 선거 터졌을 때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이런저런 증거를 봤을 때 이건 기계소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바로 너 종북이냐? 자, 어때요? 건전한 부자간의 대화? 소통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또 제가 들은 얘기 하나 전달해드리면 제 은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대학 교수 처음 됐을 때 원로 교수들하고 술 마시는데 좌장격의 원로 교수가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더래요. 자네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분이 순진하게도 노동상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좌장격의 원로 교수가 아 이 새끼 빨갱이네. 나머지 교수들이 교수가 빨갱이니까 애들이 그따위지 새끼하고 쌍욕을 하더라는 세대. 자 어때요? 수준 높은 지성인 간의 토론인가요? 이게 고대 교수들이 한 짓입니다. 지금이라면 뭐 많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사성에 가보십시오. 남의 말을 듣기 싫다. 좀 무슨 얘기한다. 바로 종북머리 빨갱이 이렇게 경멸하지 않아도 오고 갑니다. 저도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대화하다가 제 주장을 계속 하니까 너 종북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듣기 싫은 건 종북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게 마련돼 있어요. 한국 사회가. 우리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나 TV 카메라 비추고 있으면 색깔 공격을 약간 자제합니다. 그건 사회주의적이지 않을까 이런 점잖은 걸 써요. 근데 뒷자리, 술집, 네, 술자리, 사석과 보십시오. 너 빨갱이지, 종북이지.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난무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듣기 싫은 말 안 들으려고 해요. 뭐 스트림은 마지막에 이제 종북머리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양보, 이런 거 하려고 할까요, 태어?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의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양보와 타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각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부자들도 뭐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그거 안단 말이죠. 남의 말 듣기 싫으면 색깔 공격하면 된다. 어? 뭐 딱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종북머리 같은 거 하면 된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무슨 말을 하다가 자꾸 그걸 당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또 저항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권리 주장 못하고 저항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겁함이 삶의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비극적인 게 하나의 장면인데 제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들이 새로 취직을 해서 회사에 갔는데 갔다 와서 그래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회사가 이상한 곳이에요. 부정부패도 너무 심하고 갑질도 심하고 막 이제 회사 욕을 하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다 그래요. 야 이 자식아 안 그런 회사가 도대체 어딨어. 사회생활을 하면 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니만 잘났냐 그러면서 애들 생각부터 해야지. 이런 장면 한국 영화에 무수하게 나오죠. 드라마 같은데. 자,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자식들한테 저항, 권리주장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말고 불의를 봐도 외면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한마디로 비겁함을 가르쳐요.
서로가 장려하기까지예요. 그래 참아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서 깨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피로팡. 한국인들에게 가진 이 피로팡.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살던 마을에 누가 지주가 됐냐면 그 일본 놈들이 지주 노릇을 할 때 그 밑에서 마름 살던 놈들 있죠? 친일파들. 그 사람 그 놈들이 다 일본 놈들을 대신해서 지주가 됐어요. 근데 이 지주가 지주놈들이 친일파였던 지주놈들이 소장인들 땅을 뺏으려고 계속 송사를 걸었습니다. 소송 같은 걸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려고 그러죠. 친일파 무서워서.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아버지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소장인들이 이게 도와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덕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 친일파들과 그 자식들, 그 땅패, 고용한 땅패들한테 테러를 당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피 묻은 적상, 피해 젖은 적상 이런 걸 입고 집에 들고 온 장면을 노 전 대통령이 목격했죠.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사실 고시 합격하기 전까지 칼을 품고 다녔다 그러죠. 그 놈들한테 복수하려고. 근데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화운동을 빨리 시작하지 못했을까요? 노 전 대통령은 중학교 때 백지동맹,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백지동맹을 주도하던 사람이에요. 정치의식이 뛰어나고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민주화운동에 일찍 뛰어들지 못하고 한참 뒤에 뛰어들었을까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계속 모난들이 정받는다, 계란으로 바이치기다, 바람 도는 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훈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했죠. 자기 남편. 야 너희 아버지 봐라. 어? 정의롭게 그런 호기롭게 그런 거 나섰다가 결국에는 두드려 맞기나 하고 마을에서 왕따 신세 되지 않았냐.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어리석은 인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지 못했던 겁니다. 젊어서.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시국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 대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봤기 때문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더 큰 충격은 뭐냐 그 대학생들의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대학생들의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와서 변호사인 자기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평생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계란으로 바이치기다 모난놀이 정만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고 하더라. 여기서 노 전 대통령이 엄청난 충격을 받죠. 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비겁하게 살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한국 역사가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이 비겁함을 깨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 없겠다. 그렇게 해서 노 전 대통령은 그때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대통령까지 도전한 겁니다. 그거는 이 16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에 잘 나와있죠.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셨던 가훈 모난돌이 정받는다, 계란으로 바이치는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그런데 대학생들 젊은이들한테 그 부모들이 한 말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은 이거였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그런 비극적인 취호를 맞이하셨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노 전 대통령이 전개했던 대로 한국인들은 이런 비겁함을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대물림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말 많으면 빨갱이라는 그런 말까지 또 보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말 많으면 빨갱이. 그럼 어떻게 저항합니까? 저항하면 빨갱이 걸려죽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불의를 봐도 외면하고 그냥 무난하게 살자.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베타주의라는 것과 무저항이라는 것이 조직에서 만나면 그 조직의 문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되겠죠. 원래 남의 말을 안 듣는 한국 사람들이 조직에서 지위가 높아요. 더 안 좋겠죠. 원래 저항을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지위가 낮아요. 더
더 저항을 못하겠죠.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조직 문화가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갑질 사회라고까지 그러죠. 갑질이 너무 심해서. 한국인들의 최대 스트레스, 사회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최대 스트레스는 갑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갑질을 경험했을까요? 조사를 해보니 90%입니다. 엄청나죠?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갑질을 당한 90% 중에서 그대로 난 참고 넘어갔다, 갑질을 당해도 라고 대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80%입니다. 비겁함이 삶의 철학으로 간직된 또 이따위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있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죠.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스트레스 요인을 받게 된 것도 사실 분단체제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넘어가는 것도 분단체제가 강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철학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갑질에 계속 시달리면서 또는 성희롱 성추행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냐면 한국 사회의 최대 걸림돌, 한국 사회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까지 부상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이 지금 문제가 많죠. 경제 같은 것도 그렇고 사회 전반이 침체되어 있죠. 저성장에. 그거는 뭐 불평등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도전과 모호, 창의성과 혁신 이런 게 막 그 살아 숨쉬는 끌어넘치는 그런 사회 아니죠? 다 도전과 모험을 안 하려고 하고 창의성은 바닥이고 혁신적 사고 못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조직 문화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창의성 연구가들이 저 많은 조직들을 연구하고 낸 결론이 딱 한 가지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는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한국처럼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창의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아이디어가 반짝거려요? 아니면 매맞고 있을 때 아이디어가 반짝거려요? 당연히 전자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민주화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평등해지고 그럴 때 창의성이 살아나고 혁신이 되는 겁니다. 한국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되는 거고 한국 사회 전반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전 사회를 특히 조직 모든 조직을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사회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완전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성, 혁신, 한국인의 우수한 잠재력 이런 게 다 꽁꽁 묶여 있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을 도약하지 못해요. 더 이상 일을 막아지 못해요.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일보에서도 옛날에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조선일보도. 왜 그러냐, 조선일보 쪽도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외국의 석학들, 물론 우파 경제학자들이겠죠, 질문을 해봤죠. 어떻게 뭘 해결하고 싶겠냐 한국이. 그 사람들이 다 조직문화를 혁신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직문화가 그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로의 창의경제, 혁신경제로는 못 나갔다. 조직문화가 그랬으면. 그러니까 조직문화 혁신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그 얘기도 와 그렇구나.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자고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 캠페인이 성공할까요? 그거는 마치 한국이 다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는데 안산만 청정구역 만들겠다 발상과 똑같은 거죠. 민주적 조직 문화가 정착하려면 반드시 분단체제가 해체되고 국가화법이 폐지되고 분단 트라우마, 색깔공포증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조직 문화도 민주화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창의력이 살아나고 잠재력이 꼽혀가면서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주저앉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다시 말해 오늘날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국가법 폐지하고 색깔공포증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보니까 4분이 다 초과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채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카페에 오시면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강의 들으라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